자, 비벌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포핸드에서 제일 자신있어 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근데 이 리버스를 아까 우리 대몽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탑법도 그렇고, 테니스 게임에서의 이런 내가 기존에 치지 못했던 샷들에서 굉장히 많은 샷들을 치게 돼요. 그 다음 볼 컨트롤부터, 그 다음 스윙 사이즈에 대한 이해부터 진짜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이 리버스 하나로. 그래서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업체들마다 이 주력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몽키 테니스의 완전 최고의 주력 상품은 진짜 리버스 포핸드예요. 그 다음 터치 발리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 리버스 포핸드가 기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서 라켓을 뺀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스윙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끊는 탑법은 다 할 줄 아세요. 근데 중급자 이제 아직 신인부 입상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끊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끊는 건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리버스 치면 자연스럽게 끊기고, 여기서 리버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윙이 돌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헤드가 여기서 일로 올라가면 못 돌죠. 돌 수 있는 이 공간을 못 만들죠. 자, 헤드 자체가 여기서 무조건 이쪽에서 이래 돌아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리버스로 뭔가 이걸 내가 끊는다, 끊는다가 아니라 이 스윙 자체부터 이게 돌아가는 회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돌아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 여기서 돌아 나오는데 또 너무 이래 또 팔꿈치 너무 많이 돌리려고 하면 또 관절이 안 맞아요. 자, 조금 간격을 두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윙이 나와야, 예, 스윙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간격을 두고 한번 해볼게요. 각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픈 스텝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그렇죠. 자, 헤드가 꼭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 그렇게 연습을 하면은 제일 안 좋아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나를 하더라도 천천히 요 결을 느껴야 돼요. 결을. 아니야, 그쪽 아닙니다. 다시 해봐요. 스윙 해봅시다. 아니,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스윙이 일로 가요. 일로 가서 이래 빠져나와야 돼요. 해봅시다. 더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해봐. 오케이. 다시 계속. 최대한 몸,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버스 포핸드를 치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사람들이 있거든. 의외로. 이거를 숙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자, 스윙 결이 봐요. 여기서 요렇게 돌아서 여기서 요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다시. 자,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요. 오케이. 맞아. 오케이. 해볼까요? 자. 끊겼어요. 다시 더 돌아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관절로 안 쓰고 몸을 이걸 라켓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고개가 어떻게 이렇게 몸을 쓰는 사람들은 내가 관절로 안 쓴 거예요. 관절로 쓰면 몸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 다시 요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요렇게 돌아서 스윙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해볼까요? 머리 갑니다. 팔꿈치로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요건 돌리고 팔꿈치로 머리 스쳐요. 오케이. 다시 해봐요. 연결 동료. 그렇지. 고개 납니다. 그렇지. 고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을 알아야 되거든. 어디서 손목을 돌려야 되고, 어디서 팔꿈치가 빠져나와야 되고, 그렇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문사님 좋아요. 맞아요. 가서 급격하게 뒤로 그렇지. 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뭐냐면, 박원장님이 이거를 할 때 왜 어깨가 아프냐면, 박원장님 어깨를 빼요. 자꾸. 자, 여기서. 이 어깨를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가 결이 안 맞죠. 지금 무리해서 빠지게 되니까 어깨가 무리가 가는 거죠. 팔꿈치를 빠져나와. 그렇지. 다시 해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으면 여기서 팔꿈치를 이렇게 딱 빼주면 별로 힘들어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헤드 손목 여기까지 딱 돌아가면 끝이야, 스윙이. 근데 여기서 이걸 계속 빠니까 어깨가 무리가 가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돌리고 팔꿈치 빼보면 끝이야. 그렇지. 스톱. 그렇죠. 다시. 그렇죠. 맞아요. 좋아요. 자, 이제 저쪽으로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준비 자세부터. 무조건 오픈 스텝으로.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 크로스나 그 스퀘어 딛고 하는 건 나중에 이때까지 스퀘어라 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응용하면 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을 해야 타점을 늦출 수 있죠. 자, 준비. 출발. 1, 2. 그 다음. 1, 2. 맞아요. 그렇게. 그걸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1, 2.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튕김이
튕김이 물론 자 얘기할 땐 좀 들어주세요. 자, 튕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팔로 튕길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 몸 전체를 튕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팔로 튕기는 거는 내가 이 튕김에 한 60% 정도, 50%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무릎을 쓰고 몸을 쓰고 하면서 나머지 100의 풀파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팔로만 튕기면 이렇게 이래 되지. 그죠? 근데 발까지 쓰면 팍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허리도 이렇게 탁 튕기게 되고. 그거는 이제 허리까지 튕기는 거는 다리를 쓰면 본능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준비. 자, 원투. 그 다음 원투. 그렇죠? 제 타이밍에 맞추셔야 됩니다. 제 말하는 거에 맞추셔야 돼요. 준비. 원투. 원투. 그렇죠. 자, 안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분이 고개, 제가 하는 타이밍이랑 스윙이 다 같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다는 소리예요. 준비. 원투. 원투. 좋아요. 자, 제가 원투하고 투에서 여러분들이 물에 힘을 딱 주고 있어야 돼요. 굽힌 상태 다리 힘을. 왜? 난 다시 차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거까지 한 번 더 해봅시다. 준비. 자, 원투. 원투. 팍! 오, 좋아요. 오케이.